시대에 좀 맞은 것 같아요. 이 시대가. 그래서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질문도 드려봤을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가 하고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게 이게 힘들잖아요. 침체되고 한마디로 울을 일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비유로 생각을 해봤어요. 새댁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하나씩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한 번에 막 한 두세 쌍둥이를 낳았다. 막 우는데 엄마가 도저히 어떻게 달랠 능력이 없는 거예요, 애들을. 그러니까 나중에 놓고 엄마가 우는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애들이 눈 뜨고 엄마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가 우르니까.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삶에 지쳐서 힘들어 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재식 회의입니다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을 달래주고 그들로 하여금 격려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내 일 해주는 것 같다. 너 많이 다니면서 좀 우는 내 백성 좀 이렇게 위로해줘라. 네. 그 상황이 지금 좀 맞아떨어진 것 아닌가. 전 좀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봤어요. 네. 목사로서 그 섬기는 지도자. 네.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때로 명령해야 할 부분까지 섬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힘든 것 같아요. 이렇게 시켜야 되는 일을 네. 잘 못하고 내가 다 하다 보니까 참 자세는 됐는데 힘든 것 같아요. 네, 본인 얼마나 네, 힘드세요. 본인이. 네. 그래서 저는 군대도 일부러 제가 사병으로 간 이유가 섬기는 걸 배우자. 네.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건 잘하는데 시킬 줄을 몰라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양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요즘에 좀 많이. 너무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네. 하실 일도 많으시고 네. 건강 괜찮으시죠? 예, 아직은 뭐 앞으로도 괜찮겠지만 요즘은 뭐든지 애들을 공부 가르치는 것도 재밌어야 되고 그럼. 뭐 일하는 것도 재밌게 해라 뭐 심지어 노는 것도 재밌게 해라 그런 이제 노는 시중에, 거 당연히 재밌게 해야 돼요. 아니 재미없게 노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요? 예, 근데 그 재미있게 설교하시고 이 가르침을 주시려면 그만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많이 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시중에 책도 많이 보시고 어떻게 그 목사님 그런 노력을 하세요? 그 이제 또 제 마음 속에 이제 소원인데요. 소원이 저는 이제 부흥사가 되고 싶었는데 되게 그 당시 옛날 한 세대 우리 어른들 한 세대만 해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요. 공부할 책도 없었고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좋은데 조금 지적으로 부족하다. 그것이 또 제 마음에 걸렸어요. 그래서 네. 아, 나는 정말 부흥사는 하되 무식하지 않는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. 그래서 꼭 박사 부흥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책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죠.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때씩 굶어가면서 책을 샀습니다. 네. 네. 책 사시려고. 책을. 네. 그래서 하여튼 손에 잡히기만 하면 사서 읽는데 아주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죠. 그래서 다른 것은 뭐 제가 많이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도 책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참 이렇게 또 묘한 게 제가 이렇게 집회 교회들 가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다수가 목사님이 소장하고 있는 책 숫자와 교인 숫자가 비례한다는 겁니다. 네, 거의. 물론 막 특별하게 막 능력을 받아서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암병을 고치고 뭐 이런 목사님은 책 없어도 부흥이 되겠지만 대개는 서재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.